콩나물 국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물을 육수를 만들고 있는데요. 멸치 한 10개, 그 다음에 다시마 2장, 그 다음에 물 750cc 정도 넣었고요. 그 다음에 국물용 카츠오브시를 넣었습니다. 다가 물이 끓으면 다시마만 제거를 하고, 약불에 5분 정도 더 끓이다가 멸치와 카츠오브시는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콩나물을 깨 씻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마를 제거하는 이유는 다시마를 오래 끓이면 소독약 같은 이상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맛이 나기 때문에 제거해 주는 겁니다.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물이 끓이면 카츠오브시만 제거해 줍니다. 카츠오브시가 아니고 다시마를 제거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중약불로 5분 정도 이제 더 끓인 다음에 건더기는 다 제거합니다. 드시고 싶은 분은 드셔도 됩니다. 이거 이제 건더기 같은 경우에는 간장이랑 같이 해서 반찬을 해 드셔도 맛있습니다. 이렇게 채로 걸려줍니다. 잘 해서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걸려주고요. 이렇게 노란 육수가 나왔습니다. 여기에다가 콩나물, 그 다음에 대파 등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콩나물과 대파를 넣었습니다. 콩나물의 비린내를 좀 잡기 위해서 일본 사람한테 선물로 받은 일본 술도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진 마늘과 그 다음 새우젓 한 숟갈, 다진 마늘 조금, 그 다음에 좀 칼칼한 맛을 위해서 저는 청양고추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끓이는 국에다가 밥한 공기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란을 하나 넣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콩나물 국 끓이기 집에서 간단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간단히 한번 재료들을 사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재료들이 많다 보니까 좀 힘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요리를 배운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나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밌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짠해.